아예 MCU? 이런 거 처음 봤어. 야, 나 이거 처음 어딘가? 봤어. 야, 이게 뭐야? 야, 내가 처음 봤어. 유리스 런닝맨의 자존심이다. 와, 좋아. 런닝맨의 자존심이다 뭐지 저거? 런닝맨은 뭘 자존심이야. 아니, 그리고 다른 거보다 저 옷을 좀 저 백회 때 입은 건데. 야, 저따만 해도 젊으네. 와. 그래서 MCU라는 닉네임과 이렇게 밑에 한 줄 평이 돼 있고요. 유리스 런닝맨의 자존심이다. 와, 이거 처음 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도 아예 처음 봐. 왕코 형님 써 있어. 왕코 형님. 맞아요, 왕코 맞아요. 형님. 자, 그다음 왕코 형님. 쿨하게 레이스 스타트를 외치는 런닝맨의 런닝맨의 마티형 왕코 형.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사실 초반에 쿨하게 외치진 않았지. 기분 나빠하면서 레이스 스타. 레이스 스타트. 여러분, 레이스 스타트!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아, 그렇지. 쿨하게 외쳤는데 봤는데 내가 한 1년 걸렸어. 1년 걸렸지, 1년 넘게 걸렸지. 봤는데. 종국이 한번 볼까, 종국이? 오빠도 젊어. 능력자. 와. 절대강자 김종국. 강함과 부드러움이 어딨어? 강함과 부드러움이 어딨어? 부드러움이 어딨냐고. 묘한 매력의 소유자네요. 묘하지, 매력 묘해. 매력은 묘해. 묘하다. 묘한 매력 있지. 자, 그다음. 아, 하루로. 와, 하루로래. 어, 저 사진 뭐야? 저 안경 뭐야? 하루로 남봉에 이어 어떤 캐릭터? 남봉은 이제 아니고. 남봉은 이제 못하지. 남봉 이어 좋지, 내가. 에이. 남봉 못하지. 세아의 아빠, 이젠 어느덧 꼰대가 된. 세아의 아빠, 이젠 어느덧 꼰대가 된. 꼰대 젊은 척하는 아니야 꼰대 니 꼰대 옷은 젊게 입으려고 아니야 자 그렇게 오케이 됐어 학번 됐고 자 지워보자 지워 에이스 와 이거 옛날 거라 홍일점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리고 홍일점도 옛날 표현 저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럼요 그러면 여자 멤버 둘이니까 홍일점이 일단 좀 그죠 원래 없지 이제는 홍일점이라 이런 거 어때 멤버들과의 소통은 담을 쌓지만 그래도 매주 녹화인 참석한다 의외로 3시간 적토마 오늘도 어때? 오늘도 무대를 달린다. 아, 오늘도 무대를 달린다. 예능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 좋다. 어, 좋아. 베테랑을 못 받고. 자, 우리 광수. 배신길이. 배신의 아이콘 광수. 배신은 쭉 계속됩니다. 배신의 아이콘 광수. 배신은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그대로 가도 되겠다. 이거는 그대로 가도 되겠다. 어, 이거 좋은데? 좋아. 가도 되잖아. 아니 10년 전 건데 뭘 괜찮아? 야 좋네. 아니 많이 바뀌었지 10년 전인데. 얘는 다른 게 없어. 그냥 아니 바뀌지 않아. 아니 10년 전인데 지금 바뀌었어. 어 똑같아. 복복해 복복. 어. 아 근데 너 이거는 앞머리가 기네. 뒷머리 긴 걸로 바꿔야지. 아니야. 뒤에를 매직으로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머리는 안 바꿔도 되는데 저. 얼굴도 야 이 야 소민이랑 나랑도 있어 누나. 어? 신의 엉뚱 매력 전소민 4차원 예능 유망주 소민 얘들은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 저거 초창기 때 썼던 거예요 내가 어. 나 입담의 소유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저게 도라이가 너무... 빠졌잖아 도라이가 없네 정신 나간 시인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 할 게 어. 많다 야 정신 나간 시인도 있네 요 나는 왜 어, 저기 시인 너 왜 꽝손이야? 나는 왜 어, 저기 시인 너 왜 꽝손이야? 야, 신흥광선 진짜 너 수식어가 없었나 봐. 정말 저거는 대충 썼다, 아주. 나 진짜 니가 미워. 이거는 진짜 사과해야 돼. 어, 왜냐면 얘가 그렇게 광선도 아니거든, 또. 아, 너무 서운하다, 캐릭터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저 예능 치트키도 반칙 아니에요? 뭔 치트키?